인간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 간절한 소원의 중심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삶이 좀 복된 삶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복된 인생을 정의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나의 인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요롭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고 풍요로운 인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예수 안에서의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인생,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해 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은총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최대 기독교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대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귀한, 초미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유대 사람인 베드로와 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한순간에 저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들 깊은 자리에, 깊은 마음곳에 자리 잡기에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동물처럼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교육이나 문화나 저들의 정치나 다 하나같이 믿음 위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 이방 사람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은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로 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하시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가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풍요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이기적인 욕심에 충족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요로운 역사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존재의 삶, 바로 오늘 고넬료 같은 인생일 텐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옆에서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의 백부장이라 하면서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주역에 주둔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파견 나온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명문가의 자녀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로마를 위해 싸우고 공을 세울 때에 그 삶이 높아지고 그 직책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해외에 파견되어 주둔군으로서의 공을 세우게 되면 그의 일생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도 아무래도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파견 나와 근무하는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별도의 설명은 앞뒤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가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히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진 권리나 로마가 가진 법이나 로마가 가진 철학이나 심지어 저들의 삶에 근간이는 질서가 다 세계의 최고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저들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였고 저들의 철학이 세상의 철학들 생각들을 지배하였고 저들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에 가진 것이야 최고의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이 저 유대인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인가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는 신들, 저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로마 사람의 눈을 보면 하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기본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해결해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율례와 규례에 얽매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던 로마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관념이었습니다. 힘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배했던 이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부자급은 더더구나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의 군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은 하나 1년에 한두 차례씩 황제를 향하여 충성맹세하면서 나는 황제의 백성이요 황제의 군대라는 의식을 통하여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시민이라는 자의식을 만듭니다.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어떻게 더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 우리를 불러서서 뭐라 말씀하지?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고넬료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지요. 저는 오래전에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혼자 씁쓸히 웃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좀 건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 좀 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딱히 할 게 없어서 수영을 좀 하기로 하고 수영 강습을 티켓을 끊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뭐 자유롭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막상 딱 티켓 클래스를 들어가서 선생님 밑에 배우려니까 보통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뜨는 것 같아요. 호구적 거리니까 그 가르치던 선생님 한 분이 여잔데 자매님인데 저를 보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 믿음 가지세요. 아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요. 나보고 믿음 가지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지 마요. 나도 믿음 있어. 그래서 어떤 믿음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믿음 말고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뜬다는 믿음이요. 우리 흔히 생각하죠. 내 체중이 80인데 들어가면 물만 넘치지 난 가라앉을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00kg 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다 뜬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호우적거리다가 선생님 실력이 없나니 이렇게 하고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내가 뜨고 싶어서 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예수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역을 미치며 살게 하신 그 신비로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듯이 저 고넬료에게 임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믿는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거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더 놀랍고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말할 때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신앙인으로 신앙이 있는 그대로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나 혼자 믿는 것 쉬운 거예요. 나 혼자 믿음의 생활 영위하는 것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변에 방해만 없으면, 주변에 박해만 없으면 얼마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온 집안이, 온 가족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온 집안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이나 노예나 심지어 그의 군속까지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누렸다는 겁니다.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백성과 더불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구제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돈 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직장에 나아가 그 밖의 곳에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자존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유 맞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수모 속에 내가 땀 흘려 내 노력 가운데 생겨진 것이 물질입니다. 힘과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그것이 물질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러게 내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좀 다른 관점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에 내가 이 물질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하게 얻어진 물질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얻어진 물질인데.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참 귀해요. 돈이 많아서 쉽게 헌금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늘려 보십시오. 그 또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입니다. 자존심 버려가면서 번 물질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땀을 흘리며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면 고넬료가 어느 때에 기도했느냐? 성경 말씀에 제9시에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9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방이었던 이 고넬료,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만남의 시간을 정하여, 로마의 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정하여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군인이 자기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군에 좀 높으신 분들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고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여기 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사를 36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개인의 시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해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폄하해요. 존중이 여겨야 돼요. 한 번도 개인의 시간 가져본 적이 없지다. 군인이 자기 시간 갖습니까? 자기 시간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의 시간, 자신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 백성을 구제했던 고넬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졌던 이 고넬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유다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조차 저 이방인 고넬료를 칭찬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칭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다른 애 칭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아니 온 백성이 그를 칭찬하더라. 여러분,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자신이 점령하 있는 백성을 핍박하거나 억압한들 누가 뭐라 합니까? 뭘 할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데 마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데리고 오랜만에 외식했는데 밥 사주면서 밥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되게 많이 썼네 이래요? 그거 큰일 날 일이죠. 아까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거 해주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픈 마음에 고넬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사부 오부 때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오는데 올 때 보면 참 눈살 찌푸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넘어가면 좋은데 그 자꾸만 보여줘서 문제지요. 예배드리면 좀 이렇게 잘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왜 그렇게 꼭 붙어있는지요. 예배는 정면을 보고 드리는데 왜 옆면을 보는지요. 옆에 있는 연인을 보고 그뿐이 끝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거리는지 이렇게 보면서 보여요. 쫓아 올라가서 야, 그러지 마 예배 드려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시험 들까 봐 함께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더 나가면 더 하나 있다고 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오래 살다 보면 같아지잖아요. 통화되잖아요. 한 번은 제 애가 오더니 아빠는 엄마하고 짜고 얘기해? 무슨 얘기? 어떻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게 똑같냐 이거예요. 가만 보세요. 결혼의 초창기는 서로의 것들 때문에 다투고 감정상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기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하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뭐요? 통화되어 가잖아요. 그래 같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같아져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이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예수의 삶으로 변해 코넬료가 그랬다. 주님 사랑하기에 힘써 번 물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며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영적인 교제를 그럴 때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코넬료를 향하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한 바다 기억하신 바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귀하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게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구제의 손길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과의 더불어 깊은 만남 함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결핍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지 끝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욕바로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특징이 하나가 뭐냐? 주님께 하나님께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한 거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했어도 고넬료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일입니까? 제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오늘 제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이 들려주시고 그럴 때에 예,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잠이 안 올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낮에 교회에 왔을 때 주의 말씀에 가슴 찔림이 있어서 꽉 별로 감동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분명 그럴 거예요. 오늘 밤 보세요. 못 자지 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더 나아가 자꾸 물어볼 뿐만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삶은 태도가 다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긴장감이 꽉 차 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면 내닫는 그 모습처럼 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자 태도가 다릅니다. 순종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의 식구들이 베드로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40년의 험난한 세월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따르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쓰임. 고넬료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 예루살렘 교회와 주를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족보와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보신다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뿐만 2000년 동안 깊게 자리겠던 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이라고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그뿐 아니죠. 고넬료에게 위로하심이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 바 됐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말로 말하면 내가 너 알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이처럼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큼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 고넬료하여 내가 너 안다. 내가 아까운 재물을 위하여,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에 사용한 건 내가 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한 거 내가 안다. 나를 위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헌신한 거 내가 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위로와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와 용기가 내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 이전까지 구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유대교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구원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만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게 되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요?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 때에 우리의 삶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